이전 영상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한반도까지 이동한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이후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인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팀은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견된 인간 치아를 분석한 결과 5만 5천 년 전 한반도에는 최소 3종류의 인류가 더 살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들 인류 종류는 델리소바인,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현대인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호모사피엔스로 추정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종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호모종들과는 다르게 도구 사용, 불 사용, 예술, 언어 등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높은 지적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호모사피엔스만 남게 되었을까요?